제거에 대해서. 원자의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게 생략이 되어 있어. 좀 이제 나중에 약간 다시 뻥튀기 좀 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예진이 특성상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 없으면 중앙에 띄엄띄엄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안 할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애초에 이제 물질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물질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세상의 물질은 대체 뭘로 되어 있을까? 고대부터 이제 물질관 이제 정립을 하다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기본 구성 성분인 원소라는 것도 되어 있다. 뭐 이 개념이 있어. 탈레스는 뭐 모든 생명체의 근원 물이다. 따라서 물이 모든 근원일 것이다. 그다음 엠페도클레스는 네 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개가 서로 뭘 한다. 성질 변화를 한다.라고 이제 싸우던 찰나에 이제 누구랑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대립을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랑 누가 그거 대립했어? 데모크리토스가. 한참 싸웠지. 한참 싸우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론을 주장했고 연속설이라는 걸 주장했죠. 연속설이 뭐예요? 연속설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는 빈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였고 데모크리토스는 입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대에 싸웠단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넘는 그 시간 전에 싸웠으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누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냐면 데모크리토스가 승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보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밝혔거든. 입자가 있다고 사실. 보일이 제2자관 실험으로 입자는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가장 기본에 대한 입자를 우리는 원소라고 지칭하자. 성분이 원소라고 지칭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던 게 누구냐면 돌턴이 돌턴이 이제 뭐 뭐를 원자 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돌턴의 원자 설.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우리는 아톰이라고 지칭을 하고 원자는 무슨 특성이 있더라? 원자들이 가진 특성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뭐하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뭐라고 하자 이거를 원자라고 지칭하자 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특성이 있냐, 원자 특성 같은 원자는 크기 질량이 뭐하고 동일하고 다른 원자는 뭐하다, 크기 질량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얘기했어요? 원소는 새로 생성되거나 변형되거나 변화하거나 혹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원자라고 하는 건 태어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 입자. 예를 들어 수소 원자라면 이건 계속 그냥 수소 원자일 뿐이다 라는 거였고 마지막 결합을 형성해서 다양한 비율로 결합을 형성해서 여러 물질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돌턴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박이 됐는데 자 원자라고 하는 건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 쪼갤 수 있죠. 없다. 아니 돌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쪼갤 수 아. 있었다 없었다고? 있었다고. 쪼갤 수 있잖아. 뭐와 뭐 원자 핵과 전자로 지금 쪼갤 수 있잖아요. 원자 핵도 쪼개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제 박살이 났어. 동위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얘는 뭐예요? 핵반응. 핵반응에 의해서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 원자로 바뀔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수정이 되었고 아직도 이거는 맞는 이야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돌턴이 돌턴 아저씨께서 돌턴 이제 원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일반적인 어떤 모형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공 모형을 보겠습니다. 공 모형의 원자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돌턴의 이 원자설 여기서 원자의 특성은 뭐가 있었냐면 뭐 하냐면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더라 라는 걸 이야기했지. 이게 돌턴이 주장한 원자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뭐다 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형을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완전한 구형의 이런 공모형이 아니라 우린 지금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잖아. 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 원자 모형의 첫 번째 변형의 계기가 된 게 누구냐면 톰슨. 톰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했어? 모형을 바꾸게 된 계기를 마련을 했지. 무슨 실험을 통해서?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응급선 실험. 그치.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뭘 했다? 원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밝혀낸 거예요. 알겠죠?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음극선 실험 어떤 거예요? 음극선 실험이 뭐야? 참. 참. 여기가 무슨 극? 여기랑 이렇게 극을 나눴어요. 이쪽에 무슨 극을 주고. 이렇게 이제 방전을 시키는데 여기다 수소를 채우고 이제 방전을 시켰어요. 방전을 시킬 때 이쪽을 무슨 극? 이쪽을 무슨 극?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을 이제 했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전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방전 수소 기체를 방전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어떤 빛이 이렇게 쫙 나가는 걸 발견을 했어. 진짜로 이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쫙 나가요. 수소실 넣고 이제 시켰더니 이렇게 빛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이 이 빛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한번 특성, 한번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놔둬봤냐면 바람개비 같은 거, 바람개비 같은 거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움직였어. 바람개비 같은 걸 넣어봤더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모형을 넣어봤더니 뭐 특이한 모형을 넣어봤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모형 뒤로 그림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나 자기를 빌려봤더니 어디로 휘었냐면 플러스 극으로 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얘가 뭐다? 입자다. 입자를 나타낸다 라는 거였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직진성 직진하는 빛이다 라는 거고 플러스로 휜다는 얘기는 얘는 음전하를 띈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응? 얘 대충 다 들었던 거니까 이거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입자를 가지고 직진성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이 입자가 뭐냐? 그래서 통스는 뭘 발견했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전자를 발견을 했어. 근데
기존의 볼턴의 모형을 보면은 볼턴의 모형의 특성은 뭐였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볼턴의 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설명이 돼야 돼. 음극을 띠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발견이 됐거든. 톰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볼턴의 이 모형이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볼턴의 모형에 대해서 이제 수정 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메인은 뭘 띠는데, 플러스전하를 띠는데, 거기에 뭐가 콕콕 박혀있는, 전자들이 콕콕 박혀있는, 마치 푸딩의 건보도 박혀있는 무슨 모형? 푸딩 모형을 제안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촉촉한 초코칩 느낌, 칩촉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쿠키 안에 초코칩 박혀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톰슨 무슨 실험을 했다? 음극선 실험을 했다. 그리고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가, 러더퍼드가 네, 플러스가 쪄있어요. 플러스가 왜 여기 있냐고요? 이쪽 실험을. 아, 왜 플러스가 이쪽에 있냐고요? 자, 왜냐면 플러스가 이쪽에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전자, 이 음전하에서, 마이너스 하나 쪽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어디로 이동해야 돼?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중간이 있어요? 아, 뭐 중간에 있어도 돼. 끝에 있어도 돼. 알았어, 고쳐줄게. 자, 이유가 있어요, 거기 있는지. 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양자 그렇게 방전시킨 거지. 이쪽이 이제 플러스. 아니, 방전이란 말이 뭐예요? 전류를 흘려줬다. 방 풀어줬다. 전류를 흘려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쭉. 응? 알겠죠? 그다음에 러더퍼드.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는 누구의 제자? 톰슨의 제자였어요. 이 러더퍼드가 연구를 했는데, 러더퍼드가 이제 또 하나 실험을 하죠.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래. 알파 입자가 뭐지? 알파 입자가 뭐예요? 알파 입자가 뭘까? 자, 이 알파 입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헬륨 원자 핵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헬륨 원자 핵을 의미하는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의미는 뭐였냐면 광선 총이 있어. 알파 입자 손에 광선 총이 있고요. 이 광선 총에서 이제 알파 입자가 나가. 좀 위쪽으로 그러네요. 좀 밑으로 그릴게요. 광선 총이 있고요. 알파 입자를 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했냐면 금박을, 금박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금박지를 이렇게 딱 만들고 이제 광선 총을 쏘고 여기다 이제 형광물질을 바른, 형광물질 딱 바른 막을 딱 쳐놨어. 자, 러더퍼드는 스승의 이 실험에 의해서 금박, 여기 이제 금박지, 금박을 놓고 여기다 뭘 쐈어? 알파 입자를 뿅 하고 쏜 거야. 이쪽으로 광선총을 딱 쏴서 알파 입자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 러더퍼드의 예상대로라면, 자, 금의 이 금박의 입자들 있죠. 톰슨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이 금박 입자들이 있을 때 이 입자들은 되게 말랑말랑해요. 입자들은 되게 말랑말랑하다는 가정하, 알파 입자 쏘면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된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알파 입자는 질량이 되게 컸거든. 이렇게 실험을 해서 원래라면 어떻게 돼야 돼? 다 통과를 해서 이쪽에 부딪혀야 돼. 이게 러더퍼드의 예상이었습니다. 러더퍼드의 예상이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일부가, 일부 한 40개 쓰면 두세 개 이렇게 뿅 하고 튕겨나왔어. 뿅 하고 튕겨나왔어. 처음에는 뭔가 금박이 잘 펴지지 않아서 실패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 이렇게 왜 뿅뿅 튀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러더퍼드는 궁금증을 가지는 거지. 자, 알파 입자는 질량이 큽니다. 근데 이 질량이 큰 걸 튕겨낼 정도라면 여기 이 튀어나오게 한 이 입자 역시 뭐하다? 질량이 매우
클 것이다. 거기에 튕겨낸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전화를 낄 것이다. 플러스 전화를 낄 것인데. 근데 이 튕겨내는 게 개수가 많아 적어. 적던 얘기는 차지하는 공간은 뭐 할 것이다. 되게 조금일 것이다.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질량은 되게 큰 이런 입장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튕겨낸다라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면 붙어버렸을 거 아니야. 왜냐면 알파는 원자 핵이잖아. 무슨 전화를 띄어? 플러스 전화를 띄어. 플러스를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른 극이 밀어내.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죠. 알파 있잖아. 알파 있죠. 플러스. 같은 플러스니까 밀어내야지. 알겠죠? 그래서 러더포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다 튕겨 갈 줄 알았는데 일부가 빵 이렇게 튕겨 나온 거지. 빵 이렇게 일부는 나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모형을 또 하나 제안을 했어. 중심부에 뭐가 있구나. 중심에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심부에 쬐깐한 어떤 질량 큰 입자 하나가 있고 그 주변은 누가 뱅글뱅글 돌더라? 자기 스승이었던 톰슨이 제안한 여러 전자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뭘 발견했어? 원자 핵을 발견했죠.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외에도 러더포드 이외에 원자 모형을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러더포드 이외에 러더포드는 이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플러스 전하를 끼는 애들이 원자핵을 구성을 할 거니까 수소가 전자가 하나잖아. 그럼 플러스를 가진 것도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질량을 많이 가지니까 헬륨은 전하량이 2니까 질량도 2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 근데 뒤에 보니까 헬륨의 질량은 4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자 핵은, 그러니까 돌선을 만들려면 원자는 정의로 중성이잖아. 그리고 원자 핵은 어때? 마이너스가 전자라면 원자 핵은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겠지.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소가 전하량이 얼마니까 전자가 하나잖아. 전하량이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리고 상대적 질량을 1로 봤을 때 헬륨은 전하량이 플러스 2야. 그럼 원자 핵에 그 질량도 얼마겠어? 2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냐면 이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질량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2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였어? 4였다고. 그래서 러더퍼드는 생각을 해본 거지. 이 원자를 구성한 입자 중에 뭐가 있겠구나. 전하를 띄지 않는, 전하를 나타내지 않는 입자의 존재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러더퍼드는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생각만 해본 와중에 이제 누가 또 친절하게 또 실험을 해주셨냐면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실험을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 해먹으셨어요. 아까 톰슨은 무슨 실험? 응급선 실험 했잖아. 얘는 이제 뭐 했냐면 양극선 실험을 했어요. 양극선 실험. 여기가 플러스. 여기 판이 이렇게 있고. 구멍 송송 뚫린 판이 있고. 아, 이쪽이 마이너스. Sorry. 이쪽이 플러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양극선 실험을 딱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소 기체. 기체가 이렇게 있어. 딱 했더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겠지.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 빛이 이렇게 뿅 하고 나가는 걸 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 써줄게요. 이 실험 누가 했냐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
실험을 뭐라고 하냐면 양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빛이 뿅 하고 나가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빛이잖아. 이 빛이 왜 생기느냐라는 걸 볼 때 수소기체가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에서야 본다면 수소 원자 핵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전자가 돌잖아. 전자가 돌 때, 전자가 돌 때,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전자에서 이쪽으로 누가 가겠어? 전자가 가겠지. 날아가는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방전이 되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겠지. 맞다. 이쪽이 운전하잖아. 그래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를 때려. 그럼 얘 튕겨 나오고 얘 튕겨 나오겠지. 그럼 누구만 남아? 원자 핵만 남을 거 아니야. 이 원자 핵들이 이렇게 날아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양극선. 플러스 에너지는 양극선. 그래서 골치슈타인은 뭘 발견했냐면 양극선을 발견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나중에 누가 러더퍼드가 양성자라고 지칭을 했지. 그리고 또 하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드윅. 체드윅은 이제 뭘 가지고 실험해요? 벨륨 입자 가지고. 벨륨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뭘 발견했냐면 중성자를 발견을 합니다. 자, 골드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체드윅은 벨륨 입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중성자를 발견을 했어. 알겠죠? 벨륨 입자 충돌을 시켜가지고 중성자를 발견을 했더라 라는 게 이제 체드윅의 업적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밝혀졌냐면 원자에 대해서 밝혀져요. 그러한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원자의 구조 먼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부에 누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그치,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더라 라고 할 때, 자 그럼 이제 뭐와 뭐?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지죠. 그치? 원자가 전자로 나뉘어지고 원자는 또 뭐와 뭐로 나누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지죠. 이거지? 근데 이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각각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 뭘 가지고 우리가 보통 비교해 보죠? 질량과 전하량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양성의 질량은 얼마야? 1, 중성자도 1, 전자는 없음.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1837분의 1. 양성자, 아니 전자 2000개쯤 모여야 양성자 하나랑 똑같아. 거의 없는 거지.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는 없고 전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입자의 특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원자의 양성자는 어떤 특성이 있어? 양성자의 숫자가 그럼 뭐예요? 원자 번호를 결정하지. 그쵸? 중성자는? 중성자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그 전자의 수가 뭘 나타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보통 나타냈죠. 그쵸?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어? 원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 우주 대폭발, 뭐가 있었습니까? 빅뱅이 있었지, 빅뱅.
뒤의 내용입니다. 뒤의 내용. 뒤의 내용.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치? 어? 아, 아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 전에 우리 예진이 어려워하는 것부터 합시다. 예진 어려워하는 거. 그럼 이 원자를 어떻게 표시해? 원자 표시 방법. 만만한 뭐 가지고? 탄소 가지고 해보자 라는 겁니다. 탄소를 해보시죠. 탄소. 탄소 하면은 탄소 이 밑에 보면 6 써져 있고 이게 뭐 써져 있어요? 10이 써져 있어요. 그치? 여기 6은 뭘 의미해? 이건 뭐예요? 그치, 원자 번호지.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매겨? 양성자. 그치,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로 매긴다. 근데 양성자 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뭐? 아니지,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죠. 왜냐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2는 뭘 의미해? 이건 뭐야? 이건 질량수죠. 질량수. 질량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와 뭐?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 무슨 개념? 아까 우리가 봤던 동위원소라는 개념 있잖아요. 동위원소라는 게 뭐야? 뭐는 똑같아. 양성자 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어떤 원소? 자, 이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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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는 같아? 화학적 성질은 뭐합니까? 화학적 성질은 뭐한다? 그렇지, 동일하다. 대신 뭐가 달라? 약간의 중성자의 숫자 때문에 뭐 밀도가 약간 다르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 질량수가 다르면 뭐 때문이야? 중성자의 개수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동위원소라는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이 원자가 구성되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헬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헬륨을 예로 들어보자면, 자, 헬륨의 원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양성자 두 개와 그 다음에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원자 핵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변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헬륨이잖아. 뭐가? 뭐가 두 개인지 어떻게 아냐? 양성자. 양성자는 당연히 두 개인 거 아니야?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잖아. 어쩌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지금? 헬륨 2에 4 써줄게 써줄게.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두 개 있고 질량수 4니까 당연히 중성자 두 개 있겠지. 근데 보면은 자, 이 구성하고 있는 여기 상태 살펴보면은 플러스끼리 붙어있잖아. 그럼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왜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무슨 힘 때문에? 핵력. 그렇지, 강한 핵력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는 왜 원자 핵 주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무슨 힘?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원자 핵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 뭐가 구성이 돼? 질량이 생기잖아.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 당긴다. 무슨 힘? 인력. 만인력. 중력이 생겨나는 거. 질량 때문에 중력이 생겨나.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힘. 무슨 힘? 무슨 힘? 약한 핵력까지. 그 뭐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힘 있잖아요. 뭐에 약한 핵력에 의해서 조절되지.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개의 기본 힘이라고 하죠.
하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기본 힘이라고 하지. 약한 힘이랑 중력, 전자기랑 강한 힘. 예? 예. 예, 된다고. 요러한 힘에 의해서 원자가 구성이 되고 이 세상의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부여하게 된 강한 힘력은 뭐에 의해서? 쿼크는 서로 뭉쳤죠. 전자기력은 뭐 광자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 다음에 약한 힘력은 W보선과 Z보선, 중력이라고 하는 중력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개 입자들에 의해서 지금 매개가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정리되죠? 그럼 이러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만드는 원리는 뭐에 의해?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뭐에 의해 만들어졌어? 일단 애초에 뭐가 있어?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대폭발이 있었지.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날아간 입자들 뭐 있었어요? 자, 빅뱅을 통해 날아간 입자가 두 가지가 있어. 가깝게 날아간 입자, 멀리 날아간 입자. 가까운 건 뭐 있어요? 쿼크가 있어, 쿼크. 쿼크. 멀리 날아간 입자는 뭐 있어? 경입자가 있죠. 그 경입자 중에서는 뭐 전자가 있었고, 쿼크 중에서는 우리가 기억해둘 게 무슨 쿼크? 업쿼크와 다운쿼크 있죠. 그치? 네? 업쿼크는 U쿼크. 전하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2. 자,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뭘 만드느냐?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어? 업, 업, 다운 뭉치면 전하량이 얼마야? 업, 업, 다운 뭉치면 전하량이 얼마예요? 더해봐.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뭉치면 얼마예요 전하량? 0이죠. 뭐와 뭘 만들었다? 양성자와 음성자와 중성자를 구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뭐에 서로 충돌을 했죠. 서로 이제 막 양성자, 중성자 왔다 전환도 됐지만 서로 충돌을 해서 이제 뭘 만들어? 여러 종류의 원자, 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핵을 구성했죠. 처음에 뭐 있었는데? 쿼크 있었는데. 쿼크끼리 충돌을 해서 뭘 만들었고?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었고, 얘네들이 뭉쳐서 뭘 만들었다? 먼저 핵을 구성을 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경입자가 들어오면서, 경입자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뭐가 형성이 된 거야? 그게 뭐가 형성이 됐어요? 원자. 그치. 드디어 뭘 만들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깔 다 쓴 것 같아. 네, 이제 원자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당시에 원자는 뭐랑 뭐밖에 없었어?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더라. 왜냐면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 갔는데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아무래도 높아야 되거든. 근데 점점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만들어지기 힘들었더라. 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면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데 3분 걸렸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는 38만 년 걸렸어요. 그만큼 전자가 에너지가 겁나 넘쳐 돌아가지고 38만 동안 지나갔다가 38만 년 후에 이제 들어온 거지. 그럼 수소는 1밖에 없는데 전 우주에. 그럼 지금의 이렇게 많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에 의해서?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뭐에 만들어져요? 결의. 뭐에 의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의 행각방에서 만들어졌잖아. 전에 일도 기원한다는 느낌인데 지금. 전에 일도 기원한 느낌인데 지금. 기억나요? 별의 행각방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핵융합이라고 한 게 뭐예요? 네 개의 수소가 특히 주결성에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에너지 값이 얼마냐면 mc의 제곱이에요. mc의 제곱. 그러니까 질량이랑 빛의 속도에 제곱해준 것만큼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소 하나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 1.008이요. 네 개 있으면 얼마야? 4.032지. 헬륨 하나가 얼마냐? 4.00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뭐가 생겨? 질량 손실이 생기잖아. 손실된 질량만큼 뭐가 발생했다? 에너지가 발생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별의 행위, 주계열성 단계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러한 별의 행위 반응이 일어났고 수소의 행위 반응이 끝나면 그 다음 뭐? 헬륨의 핵융합 반응, 그 다음 탄소의 핵융합, 산소의 핵융합.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별에서? 초거성 단계에서. 뭐까지 만들었어? 철까지를 만들어냈고, 이 초거성이 폭발하는 뭐에 의해? 초거성이 폭발했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만들어냈더라라고 하는 게 별의 탄생이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다양한 원소가 뭐였다? 생성되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입자죠. 원소는 성분, 원자는 입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와 원자를 구별을 해보자면 원소와 원자, 원소는 성분, 원자는 입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H2O가 있어. 물이잖아. 이 물을 구성한 성분 원소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가지 성분인 거고 입자는 몇 개야?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돼 있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 교실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책상은 12개, 의자 12개 이렇게 되는 건 입자는 뭐야? 개수를 세잖아. 성분은 종류를 세준 거. 종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H2O2 뭐예요? 과산소지. 이것도 성분 원소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원자는 몇 개예요? 네 가지. 네 가지가 네 개. 개수 개수. 이건 가지 수고 이건 개수라고. 알겠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뭐가 만들어졌다.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원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화학결합을 또한 형성을 했더라라는 거지. 뭐 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헬륨 원자의 생성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별로 크게 의미 없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모르겠습니까? 잠깐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여기다 설명해 줄게요. 원자 핵이 형성될 때 어떤 형식이 형성이 되냐면 양성자 하나 있어야 원자 핵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양성자니 뭐가 충돌을 해? 중성자 하나 충돌을 해요. 그럼 뭘 만들겠어? 핵. 핵을 만드는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이거는 뭐의 원자 핵? 이거는 뭐야? 그냥 수소 원자 핵이고 얘는 뭐예요? 중수소 원자에 힐링 왜 나옵니까? 어? 양성자 하나인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한쪽으로는 뭐가 오고
양성자가 오고 또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성자가 왔다고 치면 여기는 어떻게 만나? 양성자 두 개에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하나일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성자 아니 양성자가 두 개 중성자 하나일 거고 여기는 양성자 몇 개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원자에? 얘는 질량수 3짜리 헬륨의 원자 핵이 될 거고 양성자가 두 개니까 얘는 뭐예요? 삼중수소의 원자 핵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만날 때 이쪽은 뭐 양성자가 충돌을 하거나 그 다음 뭐 여기는 중성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 양성자 몇 개? 두 개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는 뭘 만든다? 질량수 4짜리 헬륨의 원자율을 구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아하,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어떡하지? 끊었다가 갈까요? 이어서 갈까요? 뭐 안 돼요?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랑 전자 배치 해야죠. 보어의 원자 모형이랑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이 부분 해야죠. 쭉쭉 나가야죠. 왜? 지금 우리 겨우 두 페이지 했어. 겨우 지금 두 페이지 한 거예요. 남은 게 한 세네 페이지 더 돼요. 세 페이지 남았네, 세 페이지. 벌써 테마 8까지 달렸어요, 지금. 7, 8, 그럼 테마 2개밖에 안 되지만.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 1단에는 테마 7까지 있었고, 2단은 테마 8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계속 다 안 끊어서. 어차피 이거 준다 그래서 뭐, 노수정이 할 거 아니잖아. 할 거예요? 와 진짜 안 하더라도 한다고 해서 치사하네 진짜. 쉬었다 갑시다.